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아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요즘에 장마 이렇게 역대 최장 장마라고 하죠? 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이런 거 보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소뿐만이 아니라 수재민들 보면서 맞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 알편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 맞아요. 궁금하네요. 다행히 저희 오늘 녹음하는 오늘은 흐리긴 하지만 비는 안 와요. 네. 이 얼마 만에 비 안 오는 날씨인지. 네.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것만 봐도 기분이 훨씬 좋아지네요. 맞아요. 햇살이라도 한 줄기 내리쬐면 아마 우리 막 나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기분 좋아서. 아, 오늘을 기점으로 이 긴 장마가 끝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주 영화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오랜만에 돌아온 알편책. 그죠?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로 이야기하기로 저희가 공지드렸는데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짧은 단편들이 모여있는 책이라 한 편만이라도 읽으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한 편 읽으신 분들은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을 그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책을 들어본 거는 꽤 됐어요. 그러니까 뭐 서점에 가면은 이렇게 매대에 놓여져 있었고 뭐 사람들이 종종 뭐 쇼코의 미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기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그랬는데 읽지를 않았었거든요. 왜요? 이게 제목이 쇼코의 미소 그리고 핑크색 표지에 이게 귀 하나만 이렇게 내놓은 이렇게 소녀? 여자애가 있는데 약간 저는 좀 가벼운 그런 소설 있잖아요. 하이틴 소설 느낌? 그런 느낌. 그런 건 줄 알고 이런 책 별로 손이 안 간다 이랬는데 이렇게 먹먹한 울림이 있을 맞아. 책일 줄은 전혀 몰랐죠.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목과 표지 때문에 손이 안 갔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문학 동네 한번 다시 개정판 인쇄하실 때는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게 된 계기가 저희 상담소에 오신 내담자분 한 분이 이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내담자한테 추천받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 그렇죠. 보통 상담자가 추천해주거나 그런데 또 책 좋아하시는 분은 선생님 이거 저 읽었는데요. 이게 약간 심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심리를 많이 이렇게 잘 묘사된 책이라서 선생님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또 대박사님께 추천을 했고 근데 저희 둘 다 너무 좋다고 이거 알편책에서 한번 하자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요즘에 무슨 알편심병이라고 해야 되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 각이다 아니다 이거를 맨날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책이나 영화를 보면은 이거 알편심에서 다룰 만한데 이거? 이것부터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읽자마자 이건 알편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표지 이런 것보다도 한참 반일 감정 있을 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그때여서 쇼코의 미소 딱 들어도 일본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괜히 좀 이렇게 사기가 선뜻 좀 꺼려졌었거든요. 근데 전혀 뭐 그런 거랑 관계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었을 때 처음에 일요일 밤에 이렇게 읽기 잘 무렵쯤에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그 감동이 밀려와서 쇼코의 미소 딱 한 편 읽고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뭐였냐면은 우선은 이 책을 왜 이제야 알게 됐지? 이런 막 아쉬움과 통탄과 읽을 게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행복. 이게 두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은 책이나 뭐 영화 같은 걸 이렇게 잡으면은 끝까지 보는 스타일이에요. 놓지 않고. 근데 이 책은 이 여운이 너무 깊어서 이 쇼코의 미소 한 편의 감정을 더 이렇게 느끼고 싶어서 천천히 읽었거든요. 이해돼요. 그 마음이. 근데 뭐랄까,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제 스스로가 좀 나 왜 이래 그런 생각? 그러니까 별 얘기도 아니잖아. 뭐 대단히 뭐 슬플 것도 아닌데 왜 이러고 있어? 이렇게 막 눈물 줄줄줄 막 먹먹하고 막 그리고 여운이 많이 남아요. 맞아요. 읽고 나면 저도 두 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읽고 이거 알편책 준비하느라고 또 한 번 읽었는데 읽
읽고 나면은 이 감정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가라앉기도 하고. 맞아요. 좀 진짜 묵직한 한 방을 받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여운이 계속 남는, 그거와 관련된 생각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는 이런 책이에요. 되게 묘한 책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이렇게 극찬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추천입니다. 네. 우선은 이 책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작가의 색이 굉장히 녹아있고 알고 보니 30대 작가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30대 감성으로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라는 것이 좀 놀라웠거든요. 근데 이 쇼코의 미소가 이 작가가 등단하게 된 작품인 맞아요. 거죠? 네. 2013년에 작가 세계의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했고요. 이 쇼코의 미소라는 단편, 중편이죠. 엄밀히 말하면. 플러스 여러 가지 한 7개 되죠. 그 책을 합쳐서 소설집 쇼코의 미소를 냈고요. 그 뒤에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또 다른 소설집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평론가들도 좀 좋은 평가를 많이 한 작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작가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김현수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렇게 평을 했어요. 소설가로서의 최은영의 가장 큰 미덕은 그게 무슨 탐구든 반드시 근사한 이야기로 들려준다는 점이다. 그녀가 앞으로 쓰게 될 근사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책에서 시작했다. 또 문학평론가인 신영철님은 별다른 기교 없이 담백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그 정통적인 방식을 통해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에 쇼코의 미소가 가진 특별함이 담겨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다는 느낌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소설가 임철우님은 소설이 주는 감동이란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왜 소설책을 읽었을 때 어떤 부류의 책들은 그 소설 속의 스토리가 너무 기발하거나 대단해서 막 와 진짜 이런 서사를 생각하다니 막 그런 게 있는데 또는 또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맞아. 화려하고 기교가 넘치는 그런 표현들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쇼코의 미소는 담백하다 못해 되게 그냥 평이할 것 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만 보면 그냥 그냥 누가 그냥 힘을 쑥 빼고 그냥 맞아요. 따박따박 쓴 그런 그리고 줄거리 같은 것도 사실 너무 평범한 우리의 소소한 일상 있을 법한 얘기들도 있고 물론 어떤 거는 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예전에 알편영했던 벌새도 떠올랐어요. 맞아. 벌써. 네, 그것도 우리가 경험할 법한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되게 깊은 감동을 줬었잖아요. 맞아요. 이 쇼코의 미소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결이 겹치네요. 이 출판사에서 쓴 책 속에도 저는 이 책을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최은영 작가를 설명해주고 이 책을 잘 설명해주는 문구라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최은영은 등단 초기부터 선천적으로 눈이나 위가 약한 사람이 있듯이 마음이 특별히 약해서 쉽게 부서지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고 전혀 짐작할 수 없는 타인의 고통 앞에 겸손히 귀를 열고 싶다고 밝혀왔다. 최은영의 시선이 가다한 곳 어디에나 사람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터. 총 7편의 작품이 수록된 최은영의 첫 소설집 쇼코의 미소는 사람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정밀한 물매를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들을 바로 그 사람의 자리로 이끈다. 마음이 특별히 약해서 쉽게 부서지는 사람도 있는 법.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 앞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라고 말한 그 작가의 소회가 이 책에 절절히 녹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일상의 에피소드들도 이렇게 정말 그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이 작가의 시선으로 보니까 별거 아닌 일에서도 우리가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그러니까 막 그냥 흘려보냈고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그 세세한 감정들 그 세밀한 감정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소설집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총 7개의 소설이 등장하죠. 네. 첫 번째가 쇼코의 미소, 신짜오 신짜오,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한지와 영주, 먼 곳에서 온 노래, 미카엘라, 그리고 마지막은 비밀. 이렇게 일곱 편입니다. 아,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감동이 하나하나 떠오르는데요. 저는 어느 하나 뺄 것 없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진짜 버릴 게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꼽자면 어떤 거 있으셨어요? 저는 어렵네요. 효코의 미소가 우선 좋았고 그다음에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그리고 미카엘라. 이렇게 세 개를 뽑는다면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세 개를 한번 뽑아봐야겠네요. 저도 겹쳐요. 쇼코의 미소랑 미카엘라 이 두 개는 겹치고요. 저는 비밀. 아, 비밀도. 저는 그렇죠. 저는 많이 울었어요. 비밀. 지금도. 저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거의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맞아. 이 손녀가 지금 떠났구나.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구나. 그리고 그게 세월호 스토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명시적으로 얘기하거나 막 암시를 준 건 아닌데 그게 막 느껴지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세월호인지 저는 몰랐는데. 아, 그래요? 세월호인가요? 세월호예요. 세월호 그 기간제 교사가 아, 그거 세월호로 그 거기서 숨진 그 교사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더 슬프시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이분이 풀어내는 얘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일상의 소소한 얘기 속에 되게 역사적인 사건이나 묵직한 네. 이슈들을 한 방울 쿵쿵 네. 넣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막 대놓고 다루는 것은 그쵸. 아니라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거기에 투사해서 자기의 감정을 또 느낄 수도 있고 그 세월호를 다룬 게 이 미카엘라랑 비밀에서 그걸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은영 작가가 어떤 아픈 사람의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런 이제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서 나오는 약자들의 고통 또 피해자들의 고통에도 같이 시선이 다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겪은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서 보고도 공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소설 속의 한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더 많은 걸 헤아리게 된다고나 맞아요.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일곱 가지의 그 스토리가 각각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일곱 개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의 관점과 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알편 책에서는 이 작품들에 녹아있는 공통된 정서나 메시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전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런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건 맞나? 그러니까 사람은 복잡하고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가족이든 친구든 가까운 사이라도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또는 내가 보는 모습 그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여러 군데에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진리 같은 이야기인데 이 소설을 쭉 읽고 나면 약간 저도 나는 내 남편을 알았던가? 내가 아는 내 엄마가 진짜 그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래서 더 먹먹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러니까 쇼크의 미소 읽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는데 그중에 되게 큰 감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엄마든 그 주인공인 소유가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나한테 보이는 모습과 그 일본인 친구인 쇼코한테 보이는 모습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엔 이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덮고 나서 아, 내가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더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책이 약간 그 뒤로 제가 저희 엄마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 뭐 올해 들어서 약간 코로나 이러면서 좀 가족들에 대해서 더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이런 게 좀 생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는 이 책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이게 조금 많이 달라지고 더 관심과 애정 이런 것들을 기울이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마건님 어머님께 직접 여쭤봐야 증명되는 얘기 아닌가요? 저희끼리 네. 이거 읽고 책을 덮고 나면 엄마가 보고 싶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또 이제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살다 보니 더 보고 싶고 막 그립고 그랬던 그러니까 약간 그리움, 따뜻함, 배려, 사랑 그쵸. 이런 게 잔잔히 흐르는 그런 느낌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쇼코의 미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번 줄거리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이 쇼코는요, 일본 아이예요. 소녀.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소윤의 집에 묵게 돼요. 왜 한때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무슨 우정 교환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해외 학교랑 자매 결연 이런데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쇼코가 그래서 영어를 좀 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되고 마침 소윤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근데 소윤의 가족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랑 엄마와 소유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쇼코가 오고 나서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평상시에는 말없이 밥만 먹던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막 얘기하고 특히 할아버지는 일제시대를 지내신 분이라 일본어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없으시던 분이 일본어로 쇼코랑 그렇게 막 수다를 떨고 밝아지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가족 사진도 찍고 맞아요. 덕분에 네. 그렇게 짧은 인연이었지만 일본에 돌아가서도 계속 편지를 소유한테도 보내고 할아버지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펜팔처럼 아주 오랜 기간 하는데요. 쇼코는 뭔가 신비로우면서도 독립적인 느낌도 들면서도 왜냐면 막 세계 지도 같은 거 주면서 나는 그 시골 마을을 벗어나서 세계 어디로 갈 거야. 너도 어디로 가봐. 막 이렇게 좀 약간 어른스러운 느낌. 네, 그런 느낌. 소유가 느끼기에. 맞아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죠. 편지가 더 이상 오지 않고 쇼코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할아버지에게도 소유에게도 편지를 보내지 않아요. 소유는 대학 다니고 뭐 이러느라고 또 잊었다가 생각났다가 뭐 이러면서 살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유가 쇼코를 만나러 일본에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쇼코의 되게 이상한 모습을 보죠. 맞아요. 되게 정신이 나간 듯한, 혼이 빠진 듯한 모습에 막 할아버지한테도 막 함부로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기분이 좀 찜찜한 채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죠. 네. 그리고 또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소설에서 뭐랄까요? 되게 슬프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장면인 할아버지와의 어떤 에피소드. 할아버지가 투병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유에게는 비밀로 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십 일을 되게 끈끈하게 셋이서 뭉쳐서 지내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쇼코와 다시 만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쇼코가 할아버지와 나눴던 편지를 주지요. 소유한테. 근데 거기에 소유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다른 면도 보고 사실은 소유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알게 되죠. 네. 그 뭐 줄거리에서 다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소유의 할아버지는 되게 무뚝뚝하고 그리고 몇십 년간 집 밖에라고는 안 나가는 집만 지키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 활동성도 없고 뭐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쇼코가 있을 때 할아버지는 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계속 소유가 하는 말이 내가 알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지만 뭐 할아버지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 맞나? 이런 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주제를 보여주는 아주 짧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족은 언제나 가장 낯선 사람들 같았다. 어쩌면 쇼코는 나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모습으로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다양한 면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가족들 또 심지어 친구들도
나한테 보이는 모습하고 어떤 다른 집단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되게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뭔가 우리는 나한테 보이는 모습이 진짜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모습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편향 같은 게 있는데 그러길 바라는 거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나 모르겠는데 남편만 해도 그래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남편을 모른 채로 살았던 시간이 100배 더 길어요. 100배까지는 안 돼서 100살은 못 살았으니까. 근데 훨씬 긴데 마치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서로를 다 알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에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막 평가하고 그건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단정 짓고. 그랬던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만 해도. 부모님도 그렇죠. 제가 태어나기 전 몇십 년의 세월을 모르고, 살 부대끼며 살던 한 1, 20년의 시간 외에는, 사실 우리 되게 낯선 존재들인데, 내 부모는 이럴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약간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다? 그런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쇼코의 미소를 또 읽고,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담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정말 깊이 있게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맞아. 속속들이 고통이나 뭐 어떤 기쁨이나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상담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세계는 또 그 일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속속들이 뎁스 있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엄마 또는 뭐 내 동생 또는 뭐 주변에 되게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되게 무관심하거나 또는 어떨 때는 알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도 네, 있고 네. 버거울 때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가까운 사람한테 소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속인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이 또 나였던 것이고 그리고 서로 때로는 배려하기 위해서 굳이 말하지 않고 혹은 또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쌓여서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 모르게 되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이 책에서도 나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아버지가 좀 그런 감정들이나 또는 아픔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것도 일종의 좀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고 싶지 맞아. 않아서 가족들한테 특히 이게 아팠을 때 소유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도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저는 요 소설에서 되게 좀 펑펑 울었던 좀 백미였던 그 장면이 이 할아버지가 소유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이렇게 오셔서 잠깐 있다 가시는데 그 돌아가기까지 그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그날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날은 왜 꼭 비가 오는지. 그래서 막 할아버지한테 우산 막 씌워주려고 하는데 우산이 또 안 펴지고 이 고무 우산은 왜 이럴 때 안 펴지는 거야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우산을 딱 펴가지고 소유에 딱 손에 쥐어주면서 비 맞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가시는 그 모습이 좀 약간 우리들 부모님 마음 또는 이제 조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늘 맞아요. 먼저 자식을 생각하고. 그러나 티내지 않고 그리고 그런데 와서도 뭐 잠깐 있다 가면서 막 신경 쓰지 마라 막 이러고 아 저는 그것도 떠오르네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 상담소를 오픈하고 나서 엄마가 괜히 불편 끼칠까봐 오시진 않는데 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맞아 맞아 오셔서 막 청소해 주시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맞아. 저희 아빠도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빠가 이제 저희 집에 진짜 안 오시는데 정말 어쩌다가 한번 정말 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가시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타일 하나하나 다 솔로 아이고.
닦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불평 끼치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다 주고 다 이렇게 베푸시는데도 베풀어서 키워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또 폐 끼칠까 봐 그러시다가 와가지고 청소하고 가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자꾸만 떠올리게 돼서 되게 먹먹하고 슬프고 지금도 저희 둘 다 약간 지금도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오신 이유가 사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 그거 보고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막 자기 속 얘기를 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때 사실은 이제 투병 중이셨던 거죠.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이 말을 손녀딸한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하셨는데. 근데 이때 이 손녀딸은 다 안 풀릴 때였죠.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지망하고 있는 사람인데. 작가랍시고 글을 쓰지만 맨날 연예 뉴스나 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집에는 바쁘다고 하고 안 내려가는. 그죠. 보통 그러죠. 내 얘기인 줄. 그게 아마 이게 그 최은영 작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말이다. 이런 말은 처음 해보는데 나는 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서울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영화감독도 되고 힘든 대로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그러니까 아직껏 다 무시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난 그거 멋지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하신 거예요. 그 되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말을 정말 용기 내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유가 쇼코를 되게 질투하잖아요. 내 할아버지인데 나보다 더 할아버지랑 친하고 할아버지 나한테는 그렇게 웃어준 적 없으면서 쇼코한테는 예쁘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서 왠지 모를 질투를 느끼기도 하는 그런 대상으로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서울에 급 방문하신 이유도 이 말을 하고 싶으셨었지만 표면적인 핑계는 쇼코에게 편지가 왔다. 맞아요. 그러니까 쇼코가 질투의 대상이면서 뭔가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좀 서로를 낯설게 만들었던 존재이면서 결국은 할아버지와 소유를 다시 연결해주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그것도 좀 흥미로운 소설의 장치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늘 좋기만 한 어떤 대상, 늘 도움이 되는 대상 이런 게 아니라 그 미묘한 감정들 속에 그죠? 그런 지점들도 저는 재미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할아버지가 투병 중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소유가. 그리고 집에 이제 내려가서 할아버지, 엄마 이렇게 셋이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 65날을 보냈다고. 그래서 요 구절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읽어 볼게요. 그 65날만큼 하루하루를 깨어 살아본 적은 없다. 우리 셋은 보이지 않는 법이라도 있는 것처럼 안방에서 함께 잤다. 할아버지가 장롱 쪽에서, 엄마가 문가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잤다. 불을 끄고 천장을 보면서 하던 이야기들,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말들도 용기를 내서 주고받았다. 마치 처음 사귀는 사람들처럼,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사람들처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었나. 그러니까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고 또 애써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말들을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거죠. 못 나눴던 거죠. 저는 이렇게 죽음을 앞뒀다는 걸 알면서 셋이서 그렇게 모여서 자고 얘기를 나누는 그 순간들이 가장 깨어있는 순간이었다라는 이 좀 역설적인 맞아요. 표현이 너무 슬퍼요. 네네, 우리는 왜 이렇게 한정된 시간임을 깨달을 때만 비로소 이럴 수 있는가. 인간의 아둔함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이 보냈을 그 65날의 기억이 너무 따뜻했을 것 같고 네네. 할아버지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유도
어떤 가족에 대한 이해? 이런 폭이 되게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이제 이해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되게 주관적으로 상대를 판단하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이 소유 엄마가 뭐, 이렇게 맞아. 먹는 것도 잘 먹고, 오시는 분들하고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고 가끔 선선히 웃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뒤에서 화장실에서 독하다고 막 무정하다고 저러니까 죽은 노인네만 불쌍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소유는 할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엄마랑 셋이서 그 예순 며칠을 보내면서 엄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해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껍데기만 보고 단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치솟을 무렵 나는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엄마를 바라보지 않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슬픔을 억누르다 결국은 어떻게 슬퍼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엄마였다. 평생을 함께 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눈물을 풀어낼 수도 조차 없는 사람. 울고 개어내서 씻어낼 줄을 모르는 사람. 그저 차가운 손과 발, 두통처럼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만 아픈 사람이 엄마였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엄마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그 소유가 그 성장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슬픔을 엄마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냥 말없이 위로해주는 그런 딸의 모습을 그렇죠.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 쇼코의 미소 전체, 이 소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소설집에 다 약간 엄마와 딸 이야기?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맞아요. 저희가 또 딸들이라 더 감정이입을 했나 싶기도 하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장지로 가면서였나요? 그 버스 안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울고 싶어. 그 말을 하면 엄마는 힘들게 웃었다.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울고 싶은 마음인데 눈물은 나지 않아서 약간 이렇게 헛헛한 웃음이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나 이상하지? 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거기서 아니야라고 얘기하려다가 엄마 이상해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해해서 나온 말이죠. 근데 그 이상함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엄마의 이렇게 삐져나온 머리카락을 핀으로 이 고정해주는 이 소유의 모습에서 참 이런 게 따뜻한 이해고. 또 배려고 품어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먹먹해지면서 약간 좀 축 처지는 것 같기도 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런 정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정서에 푹 한번 빠져보는 것도 또 나 자신을 이해해 볼 수도 있고 타인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좀 깊은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알편책 이거 들으시고 엄마 아빠한테 문자 하나 보내신다면 그것만으로 굉장히 네. 좋은 맞아요. 방송이었다. 두 번째로 이 소설집에 있는 소설들에서 이렇게 관통하는 또 메시지, 이렇게 정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별과 자연스러운 멀어짐. 그러니까 이게 또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되게 만나서 즐겁고 되게 사랑하고 함께 있어서 좋고 이런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또는 멀어지게 되고 또는 되게 여기서도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렇게 죽음으로 또 이별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관계의 하나의 또 한 축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었죠. 그게 자연스럽든 아니면 영문을 모르든 어떤 사건이 있든 관계는 결국 헤어짐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죽음이든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서로 열심히 알아가라고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까이 여기서,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쇼코의 미소 앞서 얘기했던 작품에서 소유와 소코가 멀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쇼코가 방문해서 친하게 지내다가 또 막 헤어지고 나서도 편지를 막 계속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여러 이렇게 과정들이 있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둘이 만나서 며칠을 함께 보내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좀 오해했던 부분도 풀리고 이해를 많이 하게 됐지만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는 장면에서 그 쇼코의 미소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쇼코의 미소를 보았을 때처럼 서늘해졌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이 둘이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다시 별로 연락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연락을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안부를 전하는 그런 관계로 남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서로가 막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서로 이제 좀 많이 달라진 관계? 그런 거가 좀 느껴져서 관계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정말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얘 없이는 못살것못 같은. 살것 같이 되게 모든 걸 공유했던 그런 친구인데 지금은 살아있는지 안부 정도만 확인하는 그런 사이도 있고 뭐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또 그렇게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 관계도 변화한다는 거고 또 심지어 뭐 성인이 되어서도 되게 잘 지내다가 어느 맞아. 순간 알수 없는 이유로 멀어지게 멀어지고. 되고 그런 것들, 그런 경우도 나타나죠. 그 전반적으로 모든 단편들에서 이런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신짜오 신짜오에서도 되게 먹먹한 이별이 맞아요. 나오죠. 이 주인공의 가족이 독일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만난 베트남 가족하고 이제 잘 지내거든요. 막 이웃사촌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어떤 그 베트남 전쟁에 관한 얘기로 이제 좀 감정이 상해서 그 이후로 불편해지고 조금씩 서로 거리를 두게 되고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들의 잘못은 사실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전쟁에서 그렇게 짓밟은 것도 아니고. 아닌데, 그렇게 잘 지내던 가족이 사실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각각 있었던 거죠. 누군가는 한국 군인에 의해서 내 가족을 잃었고, 또 한국 가족은 전쟁에 징병당해서 가서 목숨을 잃은 형이 있는 형인지 동생인지 있는 그러니까 각자가 상처가 있을 뿐인데 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를 보듬어 주던 두 가족이 그날로 갑자기 그죠 완전 정말 전쟁을 치른 그런 사람들처럼 멀어지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정말 뭐 사실 일본하고도 우리가 막 일본과 뭐 반일 감정 이러지만 저 일본인 친구들 많거든요.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관계들을 맺을 수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 내지는 거기서 온 집단 상흔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를 반목하게 만드는. 근데 그 전쟁이라는 건 사실 권력자들 어떤 큰 힘의 대결로서 생긴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 개인들이 상처받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알수 없는 이유로 멀어지는 이런 관계들 속에 그런 집단의 일, 그죠? 전쟁과 같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도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는, 네, 내 탓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신짜오 신짜오에서는 절절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에서도 이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불편해져서 멀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옛날에 그 몽실 언니? 그 옛날 몽실 언니, 그런 네. 류의 이런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식모로 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옛날 정서인데 그래서 저는 이 작가가 좀꽤 나이가 된 작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30대. 30대니까 어쨌든 거기서 이제 엄마네 집에 어릴 때 순애 언니라는 되게 먼 친척 언니가 약간 식모살이를 하러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다들 다른 가족들은 이 순애 언니를 좀 멸시하고 좀 별로 존중하지 않았는데 이 엄마,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엄마는 이 언니를 되게 따뜻하게 대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냈는데 이게 좀 관계가 이제 성인이 되고 관계가 이렇게 좀 멀어졌다, 소원해졌다가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났는데 뭐 어딘가 이렇게 좀잘 맞지 않아서 불편하면서 다시 멀어지게 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 순애 언니 이 에피소드 이 글에서도 되게 뭐랄까 역설적으로 느껴졌달까?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엄마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불편해하는 순애 언니를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엄마가 순애 언니랑 멀어지게 되는 어떤 이유도 이 순애 언니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떤 사법 그런 그러니까 사형 그죠 간첩 사건의 피해자 그러니까 뭐 명시적이진 않지만 그런 일로 해서 막 감옥에 가고 불구가 되고 이런 비극을 겪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품었던 엄마라는 사람이 이제는 그 언니의 그 삶을 지켜보는 걸 괴롭다고, 그러니까 싫다가 아니라 네, 괴롭다. 괴로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그 간첩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가족들은 야 거리 두라고 이랬는데 그때 되게 적극적으로 구명 운동에 참여하고 그런데도 이제 그 뒤에 맞아요. 어떤 생활고 약간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이렇게 도망치듯 그 집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뭐 부담스럽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언니가 이렇게 사는 삶을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롭고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보고 있는 게 언니로서는 되게 수치스러울 배려하는 수 있다. 이런 마음에 거기에 이렇게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는 처음에는 한 달에 두 번 이모를 찾아가다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계절에 한 번 안양에 찾아갔다. 언니가 있는 집이에요. 가끔씩 통화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피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다. 이모는 엄마에게 솔직하지 못했고 엄마 또한 그랬다. 엄마는 살얼음판을 딛는 듯이 이모의 상처가 닿지 않는 마음들만을 뒤지려 했고 이모는 엄마가 이모를 조금이라도 가여워할까봐 아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그런 태도가 서서히 그들의 사이를 멀게 했고 함께 살았던 시간 동안 쌓아왔던 마음들도 더 이상 그 관계를 지탱해주지 못했다. 그쵸.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네가 어떻게 그 언니한테 그러니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둘 사이에는 그죠? 이런 배려와 미묘한 배려도 있고 좀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부담 주지 않으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이긴 한데 쇼코의 미소에서 되게 이게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서사같이 느껴졌던 점이 쇼코와 소유의 관계에서 서로가 미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장면들이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아 제가 저러니까 내가 지금 좀 우쭐하네? 이렇게 늘 자각하면서 살진 않지만 그 소설을 보다 보면 그랬다. 그렇죠. 미묘하게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맞아요. 그래서 쇼코를 우러러보고 뭔가 질투하다가 그 쇼코가 아픈 모습을 보고 미묘하게 자기는 더 뭔가 잘난 것처럼 우쭐했다가 그리고 쇼코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왜 이렇게 사냐고 너무 고답지 않게 사냐고 막 이렇게 맞아. 소리를 지르고 훈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순애 언니에서도 그런 게 막 그렇게 묘사되진 않았지만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갈 때 왜 이 사람의 불행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안도하기도 하고 막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질 때 그걸 마주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는 또 거리를 두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미묘함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요 구절도 다가왔어요. 크게 싸우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조금씩 멀어져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후자다. 그러니까 엄마랑 그 순애 언니랑 둘도 막 크게 싸운 건 아니지만 조금씩 멀어지는 거 그런 관계가 됐던 거고 그 신짜오신짜오에서도 사실 그 가족들이 되게 대판 싸운 건 아니에요. 되게 맞아. 약간 조심스럽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녁을 후다닥 마무리 짓는데 그 뒤로 이렇게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멀어짐이 한지와 영주에서도 나오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곱 편의 소설 중에 제일 좀 어렵다? 그 정서가 좀 와닿지 맞아. 않는 게 이 한지와 영주였어요. 에, 에,
약간 좀 결이 달라요. 뭐지? 이건 뭐지? 뭔가 비밀이 있는데 나만 모르나? 이런 느낌? 아, 근데 결국에는 왜 한지가 갑자기 좀 차갑게 됐는지는 거기에는 전혀 아무 어떤 단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애를 써도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등을 돌렸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헤어짐 이별도 있다라는 걸 또 더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별이 있다. 죽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죽음뿐만 아니라 그런 이별도 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은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 뭐 이런 것들 플러스 이제 관계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싫어서 원수가 돼서만 멀어지는 건 또 아니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서서히 멀어지는 관계도 있고,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는 동안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이별이 있다 이런 주제를 계속 맞닥뜨리면서 사실 사람들은 특히 소중했던 사람과 멀어지면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그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자기 탓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상처받는 것 같아요. 걔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아니면 내가 이랬으면 아니었을까 후회하고 비판하고 근데 그런 이별도 있구나 때로는 그게 좀 더 필요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았네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이별, 헤어짐을 전제로 하는 거고 한 축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는 힘이 되는 사람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또 여기 소설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신짜오 신짜오에서 이 응웬 아줌마, 베트남 아줌마인 응웬 아줌마가 나오는데요. 이 응웬 아줌마가 엄마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그 집하고 멀어지고 나서 응웬 아줌마를 못 만나게 되는 걸 되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갑자기 생기를 잃고 좀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 엄마에게 응웬 아줌마가 그런 유일한 공감이 되는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네.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쓴 그런 말입니다. 엄마가 떠났을 때 그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 그 애는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우울했었지. 영리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큰 이모와 작은 이모마저도 엄마를 그런 식으로 회상할 뿐이었다. 그제야 나는 엄마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던 응웬 아줌마를 떠올렸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엄마의 예민하고 우울한 기질을 섬세함으로 특별한 정서적 능력으로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줌마의 애정이 담긴 시선 속에서 엄마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보였었다. 너무 공감되고 아, 이 표현을 보니까 이 엄마에게 응웬 아줌마가 어떤 존재였을까. 남들은 다 자기를 되게 예민하고 우울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모, 그러니까 자기 그 자매들까지도 이렇게 이런 시선으로 아마 계속 바라봤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나의 이런 면을 되게 좋은 점으로 승화시켜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되게 살아가는 힘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 무슨 위인들의 성장기 이런 거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그런 선생님의 존재잖아요. 다들 막 멍청하다, 바보다 막 이러는데 얘는 특별하다, 재능이 있다 이렇게 알아봐주는 선생님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런다던가 이런 에디슨 엄마.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꼭 막 그런 대단한 걸 알아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번 알편 영에서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면 된다. 딱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버랩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작품 중에 먼 곳에서 온 노래 에서도 그 미진 선배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미진 선배가
죽었을 거예요. 그쵸? 죽어서 이제 이 주인공이 그 미진 선배 흔적을 따라서 그 외국으로, 어디였죠? 그 나라가? 러시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로 이제 가서 이렇게 회상, 소회를 그린 그런 소설인데, 이제 그 미진 선배가 굉장히 사실은 되게 여리여리한,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여리여리한 사람인데, 되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슨 모임, 동아리 모임에서 이제 꼰대 여자 선배가 이 주인공한테 뭐 요즘 여자애들은 저래서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이 김현숙 선배였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미진 선배가 이렇게 들이받았죠.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맞아. 그러니까 후배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들이받고 나와서 막 눈물을 막 흘릴 정도로 마음이 약한 선배인데. 그런 선배가 있는 거죠. 자기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좀 지켜주고, 좀 불의의 한 거를 같이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주인공이 아프다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좀 도닥여주기도 하고 그랬죠. 가족보다 더 나를 챙겨주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울증도 극복하고 나름 잘 지내게 되는. 근데 그때도 좀 약간의 불편함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 미진 선배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자신을 아껴주고 또 걱정해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선배의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약간 미묘한 심경도 여기에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에 대한 선배의 끝없는 관심과 조언이 고마웠지만 그 고마운 만큼이나 불쾌감도 커졌다. 선배가 나의 테두리를 짓밟고 나라는 공간을 무례하게 침입하는 것 같았다. 선배는 멀리에 있으면서도 내게 너무 가까웠다. 나는 나의 가장 추한 얼굴까지도 거부하지 않는 선배의 마음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애초부터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배가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되게 지독한 우울 겪고 있고 자기 자신이 되게 못마땅하고 근데 이런 모습까지 받아주는 선배의 마음이 자기는 너무 그조차 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나를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누군가 나는 너를 이해해 이러면 네가 뭔데 이해하고 말고야 막 이렇게 화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솔직한 심경?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를 한다는 거에서 막 피상적으로 보면 아니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데 왜 저렇게 저래?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면서 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미묘한 우월감 같이 미묘한 열등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선배는 언제나 어른스러운 사람이었고 나는 미숙한 데다 아프기까지 한 덜 떨어진 인간이라는 자격지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때로는 왜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발끈하거나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취급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미묘한 마음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걸 조금 알면 그죠? 서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미묘함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해요. 더 그 포착해낸 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요거 말고도. 심리학을 안 해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설가는 기본적으로 심리학자인 것 같아요. 인간의 그 미묘한 정서, 감정, 떨림 이런 것들을 포착해내서 글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너무 멋진 재능이에요. 네네. 그리고 미카엘라에서도 이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딸 미카엘라가 굉장히 자신에게 힘이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딸이 태어난 후로 그늘진 마음에도 빛이 들었다. 마음속 가장 차가운 구석에도 딸 애가 발을 디디면 따뜻하게 풀어졌다. 여자가 애써 세워둔 축대며 울타리들. 딸의 손이 닿기만 했는데도 허물어지고 그 애의 웃음소리가 비가 되어 말라붙은 시내에 물이 흘렀다. 있는 마음, 없는 마음을 다 주면서도 그 마음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봐 불안하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마음 안에서 따뜻했다.
아이는 저만의 숨으로 빛으로 여자를 지켰다. 이 세상의 어둠이 그녀에게 속삭이지 못하도록 그녀를 지켜주었다. 아이들은 누구나 저들 부모의 삶을 지키는 천사라고 여자는 생각했다. 누구도 그 천사들을 부모의 품으로부터 가로채갈 수는 없다. 누구도. 그러니까 그 엄마가 사실은 또 힘들게 살았던 엄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이런 걸 해서 병약하셨어요. 또 그래서 일하러 하고 오면은 병원비가 더 많이 드는 그런 캐릭터.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힘겹게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 엄마한테 이 딸이 굉장히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은 존재인 거죠. 그 미카엘라가 천사죠. 천사. 네, 그래서 천사 이름. 그 세례명을 여기서 이제 그 엄마가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세례명을 이제 미카엘라라고 지었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읽어주신 이 구절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천사였던 거죠. 그쵸. 우리 부모님이 표현을 했든 안 했든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그분들의 삶에 빛이 되는 모든 걸 허물어뜨리는 존재였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한번 엄마한테 읽어주고 한번 물어봐야겠어. 진짜냐고? 너도 이랬냐고? 엄마 그랬냐고? 엄마 그랬어? 아니라고 정색하는 거 아니야? 난 그다 막 저는 이제 엄마이기도 하니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마음들이 또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되게 이 구절에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미카엘라도 우리가 둘 다 공통으로 되게 좋았던 작품으로 꼽았잖아요. 줄거리를 조금 뭐 소개해 저는 말 못해요. 울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이제 지방에서 미용실 하면서 이제 가족을 건사하는 분인데 이 사건이 이제 그 교황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 엄마가 그 교황님을 보겠다고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망원동에 살죠. 네. 그래서 이 딸한테 또 민폐에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연락 안 하고 서울에 친구 집에서 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어떤 할머니랑 이제 같이 아침에 밥을 먹고 그 할머니를 쫓아가는데 그 할머니가 가는 곳이 그 광화문 광장에 그러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이렇게 추모를 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거기를 가신다는 거예요. 그 찜질방에서 만난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 왜 거기를 가냐 했더니 자기 친구의 손녀딸이 그 사건으로 목숨을 달리해서 거기 그 친구를 찾으러 간다고 거기에 있다고 자기 할머니 그 친구가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데 그 죽은 손녀의 이름이 미카엘라였던 거죠. 자기 딸 이름과 같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또 연대의 힘, 연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또 암시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읽어주신 그 구절에서도 누구도 그 천사들을 부모의 품으로부터 가로채갈 수 없다라는 말이 그냥 자신의 서사이기만 한 것은 아니죠. 네네, 그렇죠. 그 사회와 천사들을 아사간 천사들의 목숨을 아사간 그 사건 사실은 사회적 재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좀 울분 이런 것들을 토해낸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모님들은 근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기서도 보면 이 엄마가 제가 왜 망원동을 기억하냐면 그 딸한테는 아는 언니한테 가서 잔다고 했지만 혹여 우리 딸이 연락 올까 봐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잠은 근처에 찜질방에 가서 자더라도 애 부담 바쁘고 힘든데 부담 줄까 봐 그러더라도 근처에 있으면 밥이라도 한 끼 주말이니까 먹겠지 이런 마음으로 망원동 근처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진짜 속상해. 그러니까 그냥 야 엄마 왔으니까 너 방 치워놔라. 밥이나 사.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근데 그 딸이 또 나쁜 딸이 아니에요. 딸도 아유 우리 엄마는 참 친구네 집에 있으면 연락이라도 해주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그죠 태어났을 때부터 다 알고 있는 딸인데도 이렇게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 미카엘라가 정말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엄마들도 위로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엄마 그 미카엘라에 나오는 엄마의 또 그 성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감사하는 맞아. 어려운 환경이지만 뭐 밥을 먹어서 감사하고 뭐 빨래가 잘 말라서 감사하고 뭐 이런 류의 그런 작은 거에도 감사하시는 그 마음 되게 좀 뭔가 순하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그래서 되게 읽으면서 이 엄마라는 사람을 되게 그려보게 됐어요. 근데 약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약간 이 엄마의 모습이 그냥 제가 이제 자라서 우리 엄마를 볼 때의 마음?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왜 그래 굳이 편한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TV로 그냥 교황님 오시는 거 보면 더 잘 보이는데 결국에 서울까지 와서 못 보거든요. 네, 맞아요. 빼이도 못 보거든요. 맞아. 그래서 결국엔 찜질방에서 뉴스로 보나? 아, 교황님이 저기 오셨었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에게는 그 이전에도 교황님을 한번 봤었잖아요. 몇 여의도에서. 제 옛날에. 그때 그 감정, 그때 봤던 그 힘? 그걸로 되게 버텼던 분인 것 같아요. 엄마한테 되게 간절했다. 이런 거군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굳이 한복을 빌려 입고 와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은 한복 빌려 입고 와가지고 땀을 흘릴 때마다 이 한복 세탁비도 물어줘야 되는데 이런 거 그쵸. 걱정하고 있는 그런 엄마.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왜 자꾸 미련하게 저렇게 사소 고생이야 이런 대목들이 보이는 그래서 딸의 그런 막 어우 저 엄마 좀 막 이런 마음 이런 것도 막 느껴지고. 그리고 또 그 엄마 입장도 저는 이해가 돼요. 되게 그러니까 약간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엄마의 세계에서는 간절하고 간절하면서 교황님이 발끝이라도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과 또 그래서 교황님 만나러 가니까 또 잘 차려입고 가고 싶은 마음과 이분한테는 되게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제 또 남한테 빌렸으니까 민폐 끼치지는 싫으니까 이 한복에 이게 잘 땀 이거 배이면 안 된대. 근데 세탁소에 맡겨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배상해야 되니까 돈 걱정.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왜 저래라고 싶지만 그치. 이분의 이렇게 그 심정에서는 그 순간순간에서는 저도 막 엄마한테 왜 그런 걱정을 사서 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어머니가 답답하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해가 되면서 근데 아 다른 엄마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왜 우리 엄마를는 이해 못하고 내가 막 그렇게 뭐라고 타박했나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네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막 자식들한테는 되게 다 해주고 좋은 거 해주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막 하나씩 다 아끼고 막 이런 게 이제 저는 좀 점점 자라면서 그런 게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왜 아껴? 그럼 뭐 어쩌려고 아껴?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 아끼면 똥돼. 그냥 써. 이러고. 근데 또 엄마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엄마와 딸의 그런 감정들이 이 책 전반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읽고 딸들도 많이 읽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에 하나하나 다 막 얘기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지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정말 강추드립니다. 모든 뭐 영화든 책이든 심리학이든 결국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 보시면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 사람에 대해서 흠뻑 좀 젖어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좀 가라앉아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